3년 전에 박하선 씨가 여기를 한번 나오셨어요. 맞아요. 오늘 아, 나오셨어. 나온다니까 뭐라고 뭐 좀 조언을 해주던가요? 잘 갔다 오라고. 아, 잘 갔다 오라고. 되게 얘기 들은 대로 되게 편안한데요. 정말로 어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기분인데요. 그렇죠, 그렇죠. 박하선 씨가 사실 의외로 굉장히 재밌는. 너무 네, 재밌었어요. 네. 예쁘시고. 누가 더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세요? 박하선 씨가 훨씬 재밌어요. 저는 좀 재미가 없을 때도 많이 있고요. 약간 네. 가끔 노잼일 때도 많은데 좀 진지한 때가 많아서 그래서 아내 기분만 좋게 해주면 집안 분위기 너무 좋아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맞아요. 웃겨주고 춤도 춰주고 그래요. 지혜로우시네. 아니 근데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초고속으로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래요. 네. 마음먹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. 그냥 데이트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썸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네를 살짝 밀어줬어요. 이렇게 뒤에서. 놀이터? 네, 놀이터.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요? 예, 저희 집 근처 놀이터.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장난 반 진단 반이었어요. 이렇게 싹 밀다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싹 했지. 그래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가슴 떨리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. 그리고 어쩌면 뽀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밀고 앞으로 싹 간 거죠. 싹 오시잖아요. 근데 아내가 자연스럽게 이마를 탁 밀더라고요. 거기까지 완전 발라당한 거 정말 나도 무너졌는데. 아 이렇게 오는데 앞에 있으니까 탁 친 거예요. 개수작 보이지 마 이런 느낌이죠. 네. 그래서 뭘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지혜롭네요. 네, 지혜롭기도 하고 예. 아, 쉽지 않은 이 구석이 갑자기 너무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센스가 있네. 그래서 아, 내가 이 사람이라면 고삐를 내 고삐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그 이후 나눈 적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얘기 다시 안 했어요. 창피했어요. 그냥 하면서 얘기했지. 너무 화끈거리고 하하하 웃지만 땀이 나가지고. 아니 그.